따뜻한 가슴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 곽윤포. 가난했던 어린 시절 꿈 없이 방황하던 그는 마냥 철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에 매달린 그는 26살의 늦은 나이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인턴 시절 세상을 떠나버린 어머니.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 자체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배운 사랑을 환자들과 나누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곽윤호 씨를 소개합니다. 앞에 한번 좀 보실래요?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아, 예, 맞습니다. 아니, 오늘 의상도 의상이지만 얼굴이 왜 의사 선생님 그러면은 괜히 왜 좀 조금 근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이 너무 편하신 얼굴이에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요. 네. 제가 척추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보시면 제가 뭐 아들 같기도 하고 손주 같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네. 저한테 편하게 좀 접근을 잘 하시는 편이시죠. 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까 보셨듯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네. 참 어머님이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계셨을 때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네네.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나 그런 거를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말씀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네.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강연 주제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청해 주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척추센터에서 진료과장을 맡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곽윤호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옛날에 너는 별 볼 일 없었고 참 볼품 없었고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았던 이런 녀석이 어떻게 요즘에 환자를 잘 보고 있냐? 참 너 진짜 이제 사람 됐다. 그리고 너 진짜 성공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시죠.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의사가 돼서 성공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뒤늦게라도 철이 들어서 뒤늦게라도 사람이 돼서 성공했다고 하는 편이 맞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서울로 무일푼으로 상경을 하셔가지고 아주 작은 가게에서 기계를 몇 대 갖다 놓고서 뭐 단추 구멍을 뚫어주고 단추를 달아주고 뭐 다른 뭐 옷에 마무리를 하는 허드렛 일을 하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가게 뒤에 딸린 조그만한 방에서 저희 네 식구가 함께 살고 그 방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주방, 부엌도 없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딸려 있지 않았었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민물매운탕집을 하나 또 같이 조그만하게 운영을 하시게 되었고요. 그렇게 또 어렵게 식당을 꾸려나가셨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는 전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죠. 진료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고등학생 때 가난함의 되풀이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희망도 꿈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부도 등한시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많이 방황을 하게 되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리고 당구도 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음악한다고 또 나대기까지 했었습니다. 참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공부도 안 하게 되죠. 지방에 있는 한 야간 공업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죠.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낮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조금 모았겠죠? 제 학비에 대해서 안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술 마시고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러려고 그 돈을 다 쓰고, 또 서울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께는 학비는 학비대로, 용돈은 용돈대로 또 다 받아 썼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1년이 지나서 저희 집에서는 저를 대학 뒷바라지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형편이 돼서 제가 군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 목표도 없이 의미 없는 군 생활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제대를 했죠.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저의 주변의 다른 분들한테 아직까지는 드리지 못한 말씀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조금이라도 힘이 드시거나 아니면 저희 가족의 눈이 없는 자리에서는 술을 몰래 그렇게 드시고 정신을 잃으시고 자식들한테 보이지 말으셔야 되는 모습도 보이시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물건도 집어 던져보기도 하고, 정말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다른 때와 똑같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저한테 갑자기 욱하면서 뭔가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 가슴속에서 그런 북받쳐오르는 게 생기면서, 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로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밖에 될 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언가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를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1년만 정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수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정말 죽도록 미치도록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내 몸이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겠죠. 근데 정말 성적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 수능 시험을 봤었을 때는 전국 1% 안에 들어가는, 정말로 저도 믿기지 않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 아니면은 다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학교가 어딜까 찾다가 서울에 있는 이제 다른 또 유명 공과대학을 지원을 하려고 원서까지 다 쓰게 됐었어요. 근데 그날 마침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약주를 한잔하고 들어오시면서, 야 윤호야, 네가 어렸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상황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사립의대 등록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등록금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의대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해서든지 너를 꼭 의대 공부를 마치게 해줄 테니까 갈 수 있다라면 꼭 지원을 해서 아버지의 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번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막 진짜 특출나게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만큼 하면서 무사히 6년 만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딱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인턴을 들어갔죠. 야, 이제는 나에게도 이제 행복만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을이 돼서 제가 추구를 하는, 제가 원했던 정형외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야, 내가 좀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을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자궁경부암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악성종양이죠. 근데 그래도 다행히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항암치료도 무사히 잘 마치고 해서 결과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좀 자꾸 감기 증상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치료를 잘 받고 계셨고 또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병원에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저희 어머님 병실에서 얘기도 하고 아침 식사도 챙겨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저는 일을 하러 갔죠. 그러면서 한참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오후 시간쯤 돼가지고 갑자기 병원에서 긴급한 방송이 나옵니다. 산부인과 병동 CPR 응급 심폐소생술 방송인데요. 그 방송이 병원 전체에 울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산부인과 병동에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아닐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괜찮으셨던 걸 보고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병동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셨던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저 의사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어머님 옆에 가서 손 잡고 힘내세요, 힘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의 모습은 그동안 제일 속만 썩혀드리고 철없이 굴었던 저 혼자만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뭐 좀 해드리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은 안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셨던 제가 의사가 됐는데 그런데 정작 의사로서 물론 의사 초년생인 인턴이었지만 제 부모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랬을 때 느껴지는 제 허망함, 절망감 정말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저희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된 거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 진짜로 뭐 남들 보라는 듯이 이렇게 잘해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주변에는 분명히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저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이라든지 은사님 아니면 나에게 다른 이유에서라든지 내가 갚아야 될 은혜를 주신 분들이 분명히 누군가에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내가 얼마큼 됐을 때 잘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분들은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도로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분들한테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끝까지 지루한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은 계실 때 정말 잘해야 되는 거. 그건 뭐 철칙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나 잘 되질 않네요. 근데 언제 어머니 생각이 요즘에도 이렇게 문득문득 나시나요? 참 대수롭지 않을 때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제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이 그때 당시에 750원 했던 한 용기라면이었는데요. 아, 컵라면. 예. 네, 네. 근데 그게 아직도 나와요. 제가 이렇게 뭐 저희 가족들하고 장을 보러 나간다든지 그럴 때 있는 그 라면을 봤을 때 그때도 생각이 나고 아니면 또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이제 좀 형편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음식 그리고 또 좋은 옷도 입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에, 참 하여튼 다 똑같이 느끼는 예.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 마음이 어머니한테 전해졌을 거예요 오늘 하여튼. 자, 이제 여러분의 공감 의견단 의견을 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광인호 씨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과연 몇 도가 나올까요? 공감원도 올라갑니다. 93도가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